약간 유리랑 같이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, 여러분? 디자인에 따라 다르겠죠? 지금 저 디자인 감각 없다고 살짝 꼽혔죠? 이주 큐브. 난 아무것도 없어. 이주짱 집 구경 시켜줘요. 저 집이 없어요. 집이 없어가지고요. 집 만들어야 돼요. 오늘 컨텐츠 집터 알아보기 그리고 집 짓기. 집을 우선 간단하게라도 대충 지어야 될 것 같아요. 우선 여러분 지도를 보여드릴게요. 자 여러분 보세요. 이게 지금 마을회관이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? 그럼 저는 한 이쪽에다 지으면 되지 않을까요? 정했어. 여기 강가 위주로 하기로. 저기가 제가 했던 데거든요. 여기 근처에다 지을까요? 집이 클 필요는 없잖아요. 이 정도면 아늑하지 않을까요? 어때요? 답답한 건 싫거든요. 돌 캐러 가자 이제. 돌 짱 많아. 이걸로 마저 해보자. 하루 상자 불. 어 아늑해. 벌써 아늑해. 어, 집 문은 없나요? 문 있어야 돼요. 문. 오 집 같아요 여러분. 뭐야 언제 왔어? 어 안돼 문 좀 열어주세요. 못 먹어 자꾸. 누구세요? 넘어가요? 맞아 집을 지으러 갑시다. 자갈은 안 되는 것 같아. 이건 집이 아니라 묘지 아니냐고요? 왜요? 이거 완성되면 아늑할 것 같은데? 색깔을 안 맞춰서 그래요? 에이 괜찮아. 진짜 집도 아닌데 뭐. 뚜루뚜루뚜뚜뚜. 여기 아무나 안 알려주는 건데 여기 자수정 동굴 있다요? 이거 캐서 집 지어도 돼요? 우리 자수정 집 짓자!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자수정을 안 캐고 있었나 봐요. 그럼 우리 동네에서 내 집이 제일 예쁠 것 같은데요? 자수정이랑 유리랑 같이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, 여러분? 디자인에 따라 다르겠죠? 지금 저 디자인 감각 없다고 살짝 꼽혔죠? 뭐 예쁘겠는데 이주님 디자인 감각이면 안 예쁘겠죠? 라고 돌려 말한 거죠. 유리 만듭시다. 뭐예 뭐예. 비닐하우스 만드시는 거예요? 아이 진짜 엄청 까다롭네. 저거 저 흰색 나무로 해서 여기 깔까요? 어때요? 너무 좋은 생각 같아요. 흰 돌 우선 넣어볼까? 어? 유리가 없어졌어요. 내 유리. 흰색 돌. 오! 흰색 돌로 가자. 흰색 돌로 가자. 유리 아래로 6개 채우면 유리판대요. 에? 이게 뭐야? 그럼 그냥 부셔야 돼요? 섬세한 손길 곡괭이 저 지금 물어볼게요. 혹시 섬세한 손길 곡괭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? 니코님이 만들어주신대요. 어 니코님 저기 있다. 우와. 아 고맙습니다. 자수정 예쁘지도. 그러면 격자 무늬로 갑시다 여러분. 재밌어. 예쁜데요? 피곤하다. 얼른 집에 들어가야지. 정신 싸나오네요. 아 어려워 진짜.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미적 센스를 하면서 사는 거야. 이쪽 벽을 우선 자수정으로 세울까봐. 아 집 짓기 귀찮아. 아니야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쵸? 우선 포인트 벽으로 이쪽 벽을 세우죠. 아 예쁘죠? 예쁘죠? 나쁘지 않죠? 포인트 벽이에요. 그냥 벽 흰색으로 하죠. 흰색 돌 넣읍시다. 어때요? 오 완전 예쁘지 않아요? 완전 세련된 듯? 나 심히 만족스러운데? 어, 나 좀 마음에 들어. 아 그리고 이쪽에도 3면 자수정으로 해야겠다. 헉, 이쪽도 유리뷰 하면 너무 예쁘겠다. 어, 이쪽을 유리뷰 할까? 어, 지금 이렇게 했는데 너무 예쁜 거 있죠? 너무 예쁘다. 저 여기가 훨씬 마음에 들어요. 다 밖에서 봤을 때 이지동원 자수정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완전 멋있는데? 꽤나 내 센스에 감탄하는죠? 와 알다. 만들었다. 어때요? 예쁘죠? 이제 집 완성.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아 너무 예쁘다. 내 집 너무 예뻐. 이 양 물고 저쪽 집 안 보는 거 봐. 와 내 집 너무 예쁘다. 내 집 너무 예쁘다. 아 집 다 지었다. 예쁘다. 집 지었다. 어, 무서워. 뭔가 무서운데? 그냥 잡혀 있는 거예요?